안녕하십니까, 방프로입니다. 오늘은 역시 오늘은 에코프로의 날이었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의 날이었죠. 그죠?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오늘 에코프로는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에코프로 머티는 보합을 했고, 에코프로 BM이 오늘 금요일날 장 끝나고 삼성에서 삼성 SDI에서 5년 동안 약 44조 44조입니다. 44조. 44조의 계약을 얻어냈습니다. 좀 계약서는 좀 복잡하더라고요. 톤수로 돼 있고요. 톤수로 돼 있고 몇 톤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가격은 그때그때 시장 가격 변화에 따라서 지불한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4조는 액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봐서는 이 액수가 지금 막말로 지금 리튬 가격으로 설정이 됐는 건지 그건 잘 모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약 그렇다는 거죠. 돈으로 계약을 하진 않았겠죠. 톤수로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몇 톤을 납품하는데 지금 가격으로 하니까 약 44조다 뭐 이래 됐을 겁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면 그 가격으로 납품하고 뭐 그렇게 됐고요. 이거는 에코프로의 포항에 있는 에코프로의 어떤 자회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고요. 멋있습니다. 이 에코프로 이거는 CG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쁩니다. 본사에 있는 그림 같기도 하고요. 사진 잘 찍었어요. 아주 예쁩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떠가고요. 하늘의 파랑과 글씨 파람이 그 파란 게 참 잘 어울립니다. 에코 요즘 잘 나갑니다. 에코프로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날랐고요. 그 전에는 약 한 두 달 동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정확히 하면 머티 에코프로 머티가 좀 날라서 몇 배 갔고 에코프로가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2차 전지가 잘 나가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에코프로만 에코프로 오늘 에코프로가 빠고 에코프로 BM이 조금 뜨는 걸로 봐서 그쪽에서 팔아서 이쪽을 더 매수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에코프로가 세 개가 있었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라는 회사 그래서 네 개가 됐네요. 결론은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사형제가 됐습니다. 에코프로 이제 에코프로 하면 네 개의 회사가 되는 거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머티 이렇게 해서 네 개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요 그림은 옛날 그림입니다. 에코프로 3대장 이제 4대장이 되겠습니다. 4대장.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금 반도체가 11월에 7.8%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두 달 연속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감산 효과,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해서 감산 효과와 가격 상승 두 가지로 거기다가 중국으로의 수출이 조금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 아주 소소하게 감소해요. 그동안에 막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최근 2개월 10월과 11월 이익이 낙 그 전에는 7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 8월에는 마이너스 8%, 왜 이렇게 쭉 마이너스에서 거의 뭐 마이너스에서 수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반등한 것 같습니다. 기침이 너무 해서요. 물 좀 마셨고요. 수출 연속인 거고 이거는 똑같은 프로테즈로 한 건데 이거는 단위 5조, 7조 뭐 이러겠죠. 이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미모리 반도체가 중국으로 수출 호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삼성이 반등하고 SK가 반등하고 SK하이닉스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소재주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먼저 대장주가 움직이겠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소재가 움직이든지 그 다음에 장비가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에코프로 얘기인데 에코프로가 이제 에코프로 오늘 BM이 삼성 SDI에서 오더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왼쪽에 보시면 지금 23년 세 번째 있는 게 23년입니다. 네, 여기 있는 게 23년인데 23년까지의 매출과 이익 뭐 이런 것들 나타내는 건데 24년부터는 순차적으로 SDI가 똑같이 어느 날 뭐 막말로 어느 날 만 톤씩 딱 납품한다 이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점 수치를 높여서 27년 28년까지 납품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네모나 점선 네모난 네모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삼성 SDI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되겠습니다. 매출 추이 예, 5년 동안 지금은 여기 파란 봉, 두 번째 파란 봉, 요거, 여기까지가 지금 23년 매출이고, 24년 매출은 점선, 네모난 점선 안에 있는 요 구간부터 해서 추가로 삼성 SDI에 추가로 납품되는 거고, 보시면은 24년도에는 아주 소량 납품되고, 25년도 좀 더 많이 되고, 26, 기하급수적으로 쭉 늘어나죠. 예,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서 14,000톤까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14라는 숫자까지 이건 X로 돼 있고요. X로 돼 있는데 아무튼 그런 숫자로 어쨌든 24년은 별 볼일 없다. 왜?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2차 전지는 당분간은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도 어쩌면은 매출이나 수요라고 그러죠. 지금 살 사람은 다 샀기 때문에 다르게 말해서 2차 전지의 메리트라고 그러면은 그 일론 머스크의 혁신 정신에 의해서 2차 전지가 만들어졌고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를 19년 20년도에 전기 자동차는 움직이는 사무실이 될 거다. 그렇죠? 움직이는 영화관이 될 거다. 움직이는 그 무엇이 될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말했던 그런 것들은 똑같이 내연기관하고 똑같이 단순히 이 약간 친환경적으로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로 가는 자동차에 아직은 불과합니다. 극소수는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는데 진정한 자율주행으로 가서 모든 지역이라면은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를 사는 모든 지역, 뭐 중국, 하다못해 인도, 베트남 같은 그 중앙선도 없고 차 중앙선이 없습니다. 거기는 예, 건널목도 안 그려져 있죠. 신호등도 없습니다. 신호등은 있군요. 신호등은 있는데 무시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인도 저는 길 같은 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온갖 길에 오토바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것들에 다 적용되려고 그러면 그런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될 리가 없겠죠.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오토바이가 더 많은 동네, 동남아시아, 뭐 인도 이런 데는 자율주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나마 선진국, 그러니까 차선이 제대로 있고, 그 차선을 잘 지키고, 신호등을 잘 지키고, 그런 것들을 다 잘 지키고 잘 돼 있는 정비가 돼 있고 시스템화 돼 있는데 이런 동네에서 뭐 다르게 말하면 OECD 한 20, 22순위 드는 그런 나라 정도에서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 그 외 다른 나라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대중화가 어렵고 대중화가 빨리 안 돼서 어느 정도 호기심에 전기 자동차를 사긴 샀으나 더 이상의 대량으로 지금까지의 그 사람들이 사간 그런 추세로는
꺾였다 이제 당분간은 꺾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사고 싶은 사람은 이제 아 자율주행이 됐어? 어 자율주행이 완벽해? 뭐 자율주행이 뭐 4단계 5단계 뭐 이렇게 단계가 나눠 있다고 합니다. 최종으로 그 단계로 가려고는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게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못 가서 스마트폰이 우리가 뭐 문자만 하고 전화만 하고 그 단계에서 갑자기 우리가 스마트폰을 인터넷이 되고 폰뱅킹이 되고 뭐 SNS가 되고 유튜브를 볼 수 있었고 뭐 이런 단계를 확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돼야 진정으로 사람들 많이 찾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그런 교통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24년은 아직 멀었고 그렇다고 해서 25년까지도 된다라는 보장이 없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거는 사업 계획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삼성의 스테이가 미는 거니까 그 사람들 계획대로 열심히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인데요. 이거는 요소수 대란이, 우리나라는 중국 애들은 대단합니다. 우리 중국 애들은 홍콩을 영국으로 임차해주고 100년 후에 받겠다 할 정도로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시간 개념이나 배포가 크죠? 예, 개념이 아주 좀 애들이 좀 암묵이 좀 길게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1년에 요소수 사태가 터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조금 이 나라 저 나라로 많이 늘렸죠. 카타르, 베트남 이런 나라로 약간 늘려서 그쪽 나라에서 더 많이 샀었습니다. 1년 동안 더 샀죠. 그러고 나서 24년 또 지나 보니까 그래도 중국이 싸거든. 사람이 참 얄팍해서 원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요소수를 생산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더라도 요소수를 생산해야 돼요. 그래야 안전빵이지. 그래야 이런 일이 터지고 안 터지고를 떠나서 말 그대로 비상시 대비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게 해서 최소 뭐 30%라든가 이런 프로테이지를 정부에서 밀어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쓸데없이 엉뚱한 데다가 돈을 어디다 투자하는지 엉뚱한 데다가 어디다 투자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최소 기본 산업 하나, 이 밑바닥 산업 하나씩은 다 우리나라에서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조업을 정부에서 지원해서라도 정부에서 지원해서 최소 한두 개씩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그 3D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개선을 해서 그걸 유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소수고 뭐 뭐든 간에 다른 나라도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건 말고 정부 차원에서 전술적으로 전략 차원에서 기름을 빵빵하게 뭐 수년치 사다 놓는 것처럼 저장해 놓는 것처럼 진짜 어려울 때 비상식을 대비해서라도 20%나 30%를 국내 돈으로 세금으로 충당을 하더라도 생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코가 깨질 않고 물론 요소수 떨어지면은 요소수 안 쓰고 그냥 디젤차 그냥 다니면 됩니다. 당분간은 요소수 가격 떨어지고 다른 데서 또 요지랄 하면 되죠. 카타르나 베트남에서 또 사오면 되죠. 중국에서 또 날기 피우면. 그러나 얘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이번에 가면 좀 얘들이 중국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게 프로테즈만 나와 있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요소수가 이 21년도 대비 분명 가격이 더 올랐을 겁니다. 얘네들 중국 하는 일이 원래 이래요. 한때 히토리도 그랬습니다. 히토리도 한번 출하 금지 딱 시키고 5개월이고 6개월로 출하 금지 시키고 손 빨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빵 오릅니다. 그럼 다시 모른 척하고 딱 출하합니다. 이것도 그랬을 겁니다. 보나마나 21년도에는 뭐 1톤에 만약에 100원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비싸게 해서 출하하고 그 다음에 더 비싸게 출하해서 지금 또 한 번 한 단계 더 높이려고 가격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꼼수에 넘어가는 거죠.
물론 매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니까 뭐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 막말로 어떤 비상이 딱 터지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물론 디젤 차니까 뭐 요소수는 뭐 환경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뭐 비상이 생기면은 비상 상황이 생기면 환경인 거 뭐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결론은 요소수 못 들어오면 그냥 디젤 차 그냥 디젤만 넣고 다니면 됩니다. 급히 막 돈을 올리고 비싸게 사고 난리 버거지 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히 뭐 중국한테 노란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건 정책적으로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굳이 뭐 요소수가 떨어졌느니 디젤 차 어떻게 굴려요? 아이 요소수 안 넣으면 되지. 당분간 안 넣으면 되지. 카타르, 베트남 그쪽에서 구해 오면 되지. 그다음부터 그러고 나서 카타르하고 베트남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 요지랄 하지 말고 21년도에 없다가 22년도에 훅 늘렸다가 23년도에 훅 줄였다. 이 요지랄 하지 말고 계속 줘야지. 계속 사오고 그래야 그쪽에도 산업이 살고. 봐, 23년도에 베트남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카타르하고 독일로 바뀌었잖아. 요지랄 한다고 계속 사야지. 안 그러면 베트남이 미쳤어? 안 하지? 이런 아주 양아치 짓 하니까 안 그래. 계속 살 건 계속 사야지. 아주 아유 그냥 1년에 갖고 뭐 수익성이 없네 그러고 휙 잡아채고 그럼 독일에 이제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는 못 사는 겁니다. 그럼 독일에서 더 비싼 거 사야 돼요. 다 똑같이 더 비싸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카타르하고 독일은 뭐가 더 비싸? 운송료까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야 하려면 계속 사. 베트남에서 계속 샀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베트남에서 비중을 계속 늘려갔어야지. 더 싸게 하면서. 요지랄 하니까 한번 또 중국이 한번 또 튕기는 겁니다. 아유 60%였던 게 91%까지 늘어간. 아유 아무튼 당할 만해. 당할 만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위더스 제약은 초반에 아니나 양아치들이 아니나 다를까 눌렀습니다. 눌렀다가 초반에 잠깐 눌렀다가 아니나 뭐 어쨌든간 시장 폐렴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저도 지금 감기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장기침이 이 마른 기침입니다. 저는 마른 기침인데 마른 기침이 좀 오래 가는데 중국은 이 폐렴 쪽으로 많이 옮겨갔는지 중국에서는 조금 병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때 저 병원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 감기 환자더라고. 그래서 지금 감기가 많이 우리 사무실에서 기침하는 사람이 저 말고 한 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감기가 많이 지금 번져 있다. 이 감기가 어떤 감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약을 필요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오늘 6%까지 팡 튀었습니다. 이야 그 순간 또 던진 사람이 있었고요. 대단했습니다. 어쨌든 간 그 6% 5% 6%대에서 약 100만 주 이상이 거래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 누군가는 샀고 누군가는 팔았고 이야 그걸 또 훅 원위치로 보합으로 같이 밀어내는 이야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합으로 다시 6%대를 다시 보합으로 밀어내더라고요. 이야 그때 욕 뒤지겠습니다. 저 진짜 남이 못 들어서 그렇지 XX 하면서 막 XX 제가 아는 모든 욕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거지 같은 나와야 될 때 뉴스가 원래는 폐렴 뉴스가 이렇게 나와갖고 주식이 오른 이런 차원 지금 요 단계가 아니거든. GMP가 떠야지. GMP 인증했다고 그게 떠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임상 3상 한다고 떠야 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떠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GMP 인증이 너무 늦죠. 이렇게 꿈틀대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다시 그게 5%대를 한번 팡 튀다가 결론은 4%대에서 마감을 해서 끝났습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아주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을 끝나고 장 끝나고 봤더니 외국인은 팔았고요. 외국인은 철저하게 2, 3% 남기면 그냥 팔고 아무튼 단타쟁이 초단타쟁이 하는 애들이 외국이니까 저는 무시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걔네들이 던지고 팔면 오르락 내려가는 게 좀 있어서 꼭 떨어질 때 되면 걔네들이 팔았고
오를 때 되면 걔네들이 올랐던 거 보면 또 걔네들이 사서 올랐더라고. 근데 오늘은 반대로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기관이 14,000주를 샀습니다. 14,000주를 기관이 샀다는 거는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보가 아니고 얘네들이 읽은 게 뭘 읽고 어떤 맥락을 읽고 보고 샀는지 모르겠으나 감기약을 감기 때문에 샀는지 아니면은 GMP 인증은 식약처에 사는 거라 그 소식이 GMP 인증을 했다는 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면 했든지 완료가 됐든지 하고 있는 건지 GMP 인증이 됐든지 GMP 인증을 진행하고 있든지 완료가 됐든지 그런 어떤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이 줄었다는 것은 뭔가가 소식을 무슨 소식을 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일요일 날 영상을 4개를 올렸는데요. 이게 7, 8분 하면 목이 기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작게 녹음해서 소재를 달리해서 4개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뭐 반도체도 올렸고 2차전지도 올렸고 다 모아서 위더스 제약까지 모아서 같이 올립니다. 중간중간 기침을 하면 제가 스톱을 누르고 기침을 신나게 하고 엄청 하고 다시 기침을 신나게 하고 녹음을 다시 합니다. 호흡이 이상한 거는 제가 순간 목이 가려워서 간질간질해서 호흡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침을 하기 위해서 멈추는 겁니다. 어쨌든간 4%의 위더스 제약은 4%의 상승, 기관은 끽 사봤자 245조 247조 이렇게 사다가 14,000주를 산 걸로 봐서 어떤 뭔가를 어떤 정보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되고 그 정보가 감기약이든 뭐 감기가 심해져서 뭐 어떤 식약처나 뭐 어디 보건소나 어디에서 무슨 일을 어떤 공시를 하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졌든가 아니면 GMP 인증이 났든가 아니면 GMP 인증을 하기 위해서 서류가 들어갔든가 아니면 다 서류가 다 끝났든가 뭐 이런 일이 아닐까 싶고요. 이게 서류가 끝나자마자 조금 있으면 임상 3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을 뭐 여기든 위더스든지 대웅제약이든지 어디든 간에 새 회사가 사업계획을 제대로 짜고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임상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을 오래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많이 눌러주세요.